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을 대신해서 찍습니다. 네, 또제 관점으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먼저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주 이제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하죠. 매주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하는데, 뭐 요번 주에도 다섯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다섯 종목 모두 뭐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다섯 종목들의 모든 공통점은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었어요. 예, 최근에 좀 대세의 흐름을 또안탈 수가 없고, 대세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또 이제 2차전지를 메인으로 좀 공략을 했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잘 준비해서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 댓글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요거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면 되시니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만큼 또 좋은 종목들로 우리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 그런데 약간 오늘 느낌, 주인공이 좀 바뀐 느낌이 좀 있죠?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포스코 그룹에 당연히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네, 그죠? 근데 뭐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함이 된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에너지, 뭐 인프라, 뭐 2차전지, 친환경 등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그룹은, 사실 포스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포스코 그룹이 현대차의 시총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우직하게 사실 이제 투자를 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완성차 업체, 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SDI라든지 뭐 LG 엔솔, 또 SK 온 이런 기업들처럼 완성된 그 2차전지를 파는 그 직전 단계, 즉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2차전지를 만드는 것까지. 포스코 그룹이 A부터 Z죠? 끝까지 모든 밸류체인, 즉 모든 생산 과정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럼 뭐 포스코 엠텍은 뭐 리튬 관련해서 움직였고, 포스 인터내셔널은 제가 한번 일전에 영상 찍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계속 뭐 종목 분석을 해드렸고, 뭐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뭐예요? 저는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지 포스코 그룹 중에 얘네들이 뭔가 재건이랑도 엮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결국 뭐예요? 이제 2차 전지로 이슈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2차는 소재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보면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좋은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기대된다, 실적 나왔죠. 실적 나오고 대략 상승했죠. 그게 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종가가 얼마죠? 5800원. 이게 어떤 가격인지 아십니까, 혹시? 종가? 아니, 고가를 볼까요, 그냥? 51300원? 이게 어떤 가격일까요?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예요. 위에 이제 뭐가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좋은 종목이죠. 사실 저희가 한근 2주 동안 포스코 그룹주들로 사실 체험을 거의 진행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도 사실 포스코, 요번 주도 포스코 퓨처엠이랑 포스코 엠텍으로 수익을 다섯 종목 중에 두 종목이 포스코였고, 한 종목은 또 에코프로 BM이었고, 예, 또 2차전지 애경 케미칼이었고, 예,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신고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인 거죠, 지금.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 중입니다. 오늘 51,300원에 산 사람도 한 다섯 호가 마이너스예요. 한1% 마이너스입니다. 즉 뭐예요? 모든 사람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들보다 뒤늦게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는 매수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죠. 아, 이 정도 떨어지는 건난 버틸 수 있을 거. 건전한 조정이지.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심리는 어떤 심리죠? 아, 기회다. 매수해야지. 즉, 뭐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수 대기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밀리더라도 계속 반등을 줘요. 밀리더라도 꼬리 달고 반등을 밀리더라도 반등 주는 이유가 물론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좀더 지엽적으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다? 못 샀던 사람들이 사야지. 못 샀던 사람들이 아 진짜 나도 이번엔 사야지. 못 샀던 사람들이 나 지금 사야지. 그런 반발 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배열의 종목을 사라. 또 뭐예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라. 시장 주도 업종을 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포스코 그룹주들 또 실적 나온 애들 있죠? 그런 거에 맞물려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제는 내가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5만 5천원, 6만 원, 6만 5천원, 7만 원, 7만 5천원 혹은 뭐 5만 2천원, 5만 3천원, 5만 4천원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저항 구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여기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 VIP와 똑같은 주도주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도주 체험 진행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